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 어떤 물을 마셔야 할까? 지하수? 약수? 생수? 많은 물 중에서 애터미의 선택은? 애터미 해양 심층수. 해양 심층수란 수심 200m 이하의 깊은 바다에 존재하는 물입니다. 북극의 바닷물이 그린란드의 차가운 빙하를 만나 급격히 차가워져 온도가 떨어지면 무거워져 깊은 바다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때 햇빛이 도달하지 못하는 곳까지 깊게 가라앉은 물. 이 물을 바로 해양 심층수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생성된 해양 심층수는 표층수 밑에서 두꺼운 띠를 이뤄 천천히 이동하는데 약 2000년을 주기로 깊은 바닷속을 순환하며 표층수와의 뚜렷한 밀도 차이 때문에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습니다. 빛이 없는 심해에서 광합성이 이뤄지지 못하여 유기물의 번식이 없고 공기와 육지의 오염물질의 영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고 각종 천연 미네랄과 영양 연유가 풍부합니다. 그리고 섭씨 2도 이하의 저온을 유지하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해양 심층수가 있나요? 해양 심층수는 전 세계 5군데에서만 취수가 가능합니다. 해양 심층수 순환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노르웨이, 미국, 일본, 대만, 그리고 한국. 우리나라는 동해안에서 해양 심층수를 취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01년부터 해양수산부를 통해 강원도 고성군 앞바다에서 심층수 개발 연구에 들어갔으며 2005년에는 500억 원을 들여 해양 심층수 연구센터도 건립하였어요. 해양 심층수는 미래에 꼭 필요한 중요한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양 심층수는 신비한 물이군요. 그런데 해양 심층수를 끌어올리는 동안 표층수를 거쳐 나오게 되면 오염물질이 섞이지 않을까요? 혹시나 그런 문제가 발생할까봐 애터미 해양 심층수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605m 깊이 바닷속부터 취수장까지 이음매가 하나도 없는 관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음매가 없으니 다른 이물질들이 들어갈 틈이 없겠죠? 박사님, 그런데 해양 심층수는 짜지 않나요? 바닷물인데? 바로 끌어올린 해양 심층수도 바닷물이기 때문에 짠맛이 납니다. 칼륨 처리 과정을 거쳐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죠. 영양분은 그대로 보존되어 마그네슘, 칼슘, 칼륨 등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것도 애터미 해양 심층수의 특징이죠. 미네랄이 풍부해서 몸에 무척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몸은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원하죠. 그리고 또 중요한 한 가지, 바로 미네랄 밸런스예요.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자라는 동안 생활하는 양수의 미네랄 비율이 3대 1대 1이에요. 애터미 해양 심층수는 태아 양수 구성비와 동일한 최적의 3대 1대 1 미네랄 비율을 갖고 있어요. 우리 몸에 맞는 가장 균형 있는 미네랄 비율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왜 해양 심층수를 마셔야 하는지 알겠죠? 네! 박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제 몸도 미네랄 밸런스를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애터미가 선택한 물의 절대 조건. 몸이 원하는 밸런스. 애터미 해양 심층수.